반갑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왔는데 실제로 뭐 거대 야당이나 야당에 비교해서 뭐 인지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정책이라든가 그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강서 발전을 위해서 누가 진짜 인물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네. 가장 좀 관심사가 네. 향후 그 단일화에 대한 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그 아까도 많이 예. 말씀하셨지만 단일화 어떤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뭐 국힘당 내에서도 공천을 줄지 않는 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황 같은데 이 부분은 뭐 다른 당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아까 이동훈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유와 세력에는 사상적으로 수행하고 그다음에 전위부대로서 반국가 세력들에 맞서 싸우는 정당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통일당이 나가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유우파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런 단일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은 우리는 끝까지 선거를 지속한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